안녕하세요. 아무튼 리뷰어즈의 유사입니다. 오늘 리뷰할 보드게임은 최고의 보석상이 되어야 하는 게임 스플렌더를 리뷰할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스플렌더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개발 카드를 모아 먼저 15점을 넘기면 승리하는 보드게임입니다. 먼저 게임을 하기 전에 내용물을 확인해보죠. 자, 이 내용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챕터 1. 게임 세팅. 먼저 개발 카드를 단계별로 테이블 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각 개발 카드를 4장씩 펼쳐놓으며 귀족 타일을 배치합니다. 이때 귀족 타일은 인원수의 1을 더한 만큼 배치를 하며 나머지 귀족 타일은 이번 게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 토큰들을 배치하면 되는데 만약 2인 플레이 하실 경우 황금 초코 토큰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들을 4개씩만 배치하며 3명 이상일 경우 5개의 토큰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챕터 2. 상세 설명 및 플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개발 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죠. 개발 카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가 올라갈수록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 왼쪽 아래를 보시면 각 상징하는 색과 보석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개발 카드에 대한 구매 비용을 의미하죠. 또한 오른쪽 위의 보석 아이콘은 그 보석에 대한 구매 비용을 할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카드를 보시면 다이아 2개, 사파이어 2개, 루비 하나를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만 대필드에는 루비 카드 한 장이 있으니 다이아 2개와 사파이어 2개만 지불하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귀족 타일이 존재하는데 이 타일은 현재 자신이 소유한 개발 카드 개수와 귀족 타일에 명시된 조건이 같을 시 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귀족 타일은 자기 턴에 단 한 가지 타일만 가져올 수 있으며 만약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턴을 넘기면 자신의 턴이 돌아올 때까지는 가져올 수 없으니 귀족 타일도 신경 쓰면서 플레이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물품들은 설명을 했으니 플레이를 해볼까요? 먼저 플레이할 순서를 정하는데 가장 어린 플레이어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 순서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가위바위보 같은 걸로 순서를 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다음에 플레이어는 반드시 세 가지 액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수행을 해야 하죠. 하나, 토큰 가져가기. 플레이어는 황금 조커 토큰을 제외한 각기 다른 색의 보석 토큰 3개를 가져가거나 같은 보석 2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보석을 가져갈 때는 반드시 가져갈 보석의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만약 자신이 보석 토큰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을 시에는 10개가 되도록 보석 토큰은 원래 위치로 되돌립니다. 둘, 개발 카드 손에 들기.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플레이어를 견제, 선점하는 방법으로 펼쳐진 개발 카드 중에서 원하는 것을 가져오고 황금 조커 토큰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에 들 수 있는 개발 카드로는 최대 3장이며 손에 든 개발 카드는 구매하는 것 외에는 손에서 없앨 방법은 없으니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할 겁니다. 셋, 개발 카드 구매하기. 손 또는 펼쳐진 개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카드에 표시된 토큰 개수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황금 조커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부족한 색상의 보석 하나로 대체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하며 처음으로 개발 카드 점수가 총 15점 이상인 플레이어가 나타나면 그 라운드까지만 진행하고 점수 계산을 합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했다면 개발 카드 숫자가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죠.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플렌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게임 난이도 자체는 쉬울지 몰라도 귀족 타일, 상대방 개발 카드의 점수 등 생각이 많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쉬운 게임인 만큼 처음으로 보드게임을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보드게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무튼 리뷰어즈의 느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